미국산 쇠고기와 후쿠시마 핵폐수. 이명박은 곱창처럼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RM을 포함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고 싶어 했다. 어린 중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섰고 시민들의 대대적 저항 덕분에 검역 주권을 지켰고 그 덕에 지금껏 비교적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있다. 윤석열은 일본의 핵폐수 투기를 거들고 있다. 처리수인이 믿을만하고 그 물에서 거두는 해산물도 안전하니 맘 놓고 먹으라 한다. 세슘 기준 180배 우럭이 또 나타났다는 일본 측 보도가 있었으나 우리 바다에는 올 일 없다. 괴담 살포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라며 독이든 보고도 먹지 않느냐며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홍보했던 사람들답다. 헐벗고 배골턴 옛사람들도 바다를 더럽혀가면서 저살 국민은 꿈조차 꾸지 않았다. 생명을 살릴 물이 아니면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어부들이 늘어서고 늪과 웅덩이 물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었다. 자기의 더러운 것을 남의 밭에 부어버리는 일본의 만행이야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놀아나는 한국 집권층의 부의 내동 또한 천벌을 받을 짓이다. 땅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고 공기는 숨쉬기 힘들어졌으며 강이란 강마다 녹조라떼가 흐르는데 마침내 바다마저 방사능의 침략을 받는다. 이것이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유산이다.